말년에 이런 꿈은 돈이 제 발로 알아서 들어와 행재를 얻는다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에 관한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의 일부가 기억하는 정신현상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잠을 자면서 수많은 꿈을 꾸곤 한답니다. 그 중에 뚜렷이 남는 꿈은 대부분 예지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에 물이 새는 꿈 등 물에 관련된 예지몽 꿈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중에 재수가 좋은 꿈으로 똥꿈, 돼지꿈, 용꿈에 관한 해몽을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집에 물이 새어 가득 차오르는 꿈은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집에 물이 새니 흉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주 좋은 꿈으로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집 천장에서 장대비가 거침없이 쏟아지거나 물이 새는 꿈은 집안에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큰 항아리나 큰 통에 받으셨다면 뜻밖의 재물이 들어와 쌓이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특히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꿈이나 하늘 높이 분수가 치솟는 꿈은 매사가 잘 풀리고 금전적인 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꿈에서 맑은 물은 더러운 기운을 정화시켜 깨끗하게 변하는 꿈으로 이 역시 재수가 있는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수 더럽게 없다란 말을 여러분들도 쓰시나요? 더러운 것에는 재수나 운이 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풍수학에서는 물은 보통 재물이나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또 맑은 물에 머리를 감는 꿈을 꾸어보셨나요? 이 억지로 꾸려고 하면은 쉽게 꾸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시 아주 재수가 좋은 꿈에 해당이 되는데요. 맑은 물에 머리를 감는 꿈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꼬였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예지몽의 꿈으로 생기 상승을 통해 재물운이 좋아짐을 말해주고 있는 꿈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이런 꿈을 꾸려고 해도 쉽게 안 꾸어지고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은 분들 비슷한 꿈을 꾸어보긴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물을 이용해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관련된 수는 1과 6이고 검은색 색상에 해당이 되므로 이 1과 6의 숫자를 자주 사용하고 검은색 속옷을 입거나 또 검은색 승용차를 타게 되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꿈을 꾼 이후라면 더욱더 좋습니다. 수기운은 물과 가까우면 발목을 하게 되는데요. 수초가 있는 어항을 집에 두거나 잠잘 때 머리맡에 물그릇을 떠놓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물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엌에 있는 가마솥 뒷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 제일 먼저 이 정한수 갈아놓고 잠시라도 두 손을 모아 가정의 평안과 자식과 남편이 잘 되기를 빌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악물이 아니어도 잘 때마다 머리맡에 물 한 그릇 떠놓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좋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해와 달 그리고 목화토 금수의 오행의 조화를 의미하는 이 다섯 개의 봉우리 그 아래 큰 물결이 출렁출렁출렁이는 1월 5봉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풍수 그림을 집에 걸어두어도 재물운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부자들이 죽어도 가지고 있다는 1월 5봉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링크 드릴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꿈 등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란 단순히 잠자는 동안 경험하는 꿈일 수도 있고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인 꿈일 수도 있습니다. 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요? 재물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 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건강하여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